오후장에 좀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를 들어보고 싶은데요. 네.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실까요? 저는 이제 지난주에 포스코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 대비 뭐 저평가된 회사들,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빠지는 회사들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네.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아요. 네,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렇죠. 것. 그리고 네. 기관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저평가, 저퍼. 그리고 저 PBR 상태 좋아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그런 기준 상태 좀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.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퍼가 한 3.5배 정도가 돼요. 예상 퍼가. 그러네요. 네. 예, 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00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의 망한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도 이제 외국계 투자 은행에 입김이 들어갔습니다. 여긴 또 JP모건이에요. JP모건 입김이 들어간데 어쨌든 목표 주가라는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목표 주가가 현재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중요한 건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매도가 아닌 매수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예. 같고요.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제 좋아질 것이다. 여기에 방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소라든지 2차 전지 사업도 강화를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냐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가느냐, 기적 반등으로 끝이 나냐, 이런 맥점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수소학 같은 경우는 지금 SK 쪽과 지금 수소 충전소 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수소 생산량도 늘릴 거고 이 수소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. 그 공급은 또 수소 충전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수소 관련주를 묶일 수가 있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액 유기용 매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소유소 사업도 이제 앞으로 박차를 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. 지금 현재 주가가 23만 원인데 매수는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41선입니다. 제가 봤을 때 분기점이 아마 241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41선이 있는 26만 5천 원.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PER이 한 3배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롯데케미칼 오늘은 약보합권 흐름입니다. 23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찌 됐든 경기 민감주가 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네. 따라와야 되는, 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네. 섹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정유에 있어서도 지금 WTI나 원유 가격도 다시 한번 70달러 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부분들도 좀 화학주에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얘네들은 반대로 하락해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네, 제가 좀 착각했네요. 원가 부담이 있어요. 제가 지금 다른 생각을 했네요. 죄송해요. 네. 어쨌든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참고를 네. 하시면서 그때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려는 좀 추가 반등 시점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그런 부분에서 목표가를 26만 5천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목표가를 좀 제공을 해주셨고요. 근데 매수 시점을 지금부터 조금 더 빠지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소 사업까지도 또 모멘텀을 확인을 해주셨네요. 롯데케미칼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